안녕 여러분. 제 영상 진짜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여기가 어딘지 아실 것 같은데 여기는 저희 본가입니다. 저희 집에 대구에 지금 잠깐 내려와 있고 어젯밤에 와가지고 오자마자 자고 오늘 이제 일어나서 아침에 일을 좀 해두고 엄마가 퇴근하시면 엄마랑 찬스 카페에 갈 거예요. 찬스 카페는 미스터 트롯 이찬원님의 가족이 하시는 카페인데 저희 엄마가 너무 가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밥을 먹을 건데 닭 삶은 거 있고 미역국 있고 이거는 저희 아빠가 제가 온다고 해서 제가 좋아하는 물복을 이렇게 사두셨더라고요. 근데 이 효녀는 이거 다 먹지 않겠습니다. 지금 별로 이게 끌리지가 않아요. 제 냉장고에도 제가 온다고 또 이제 락토프리 우유 이거는 샐러드 제가 랭킹닷컴에서 자주 시켜먹는 이거 이지 샐러드 호박잎부터 해서 포도 약간 화장품은 도대체 왜 여기 있는 거야?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있는데 저희 엄마는 자꾸 대부분의 이런 상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을 냉장고에 넣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 이것도 있고 이렇게 마스크팩도 있고 제가 뷰티 유튜버 시절부터 있던 거라서 제가 몇 년이 됐습니다. 제가 엄마한테 샐러드 좀 드셔라 그랬는데 엄마가 드레싱을 뭘 먹어야 될지 몰라갖고 샐러드 먹기 싫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샐러드 이렇게 드레싱 6종을 어머 뭐가 맛있는지 알겠네 이거 근데 뭐야 이거 보내준 지 며칠 안 됐는데 이걸 이렇게 벌써 이만큼 나와 일단 저는 이거 오리엔탈로 해갖고 이거 샐러드 있는 거 먹을게요. 샐러드랑 같이 먹을 만한 게 너무 애매한데? 옥수수, 샐러드, 계란 두개 이렇게 했어요. 지금 단백질이 조금 마음에 덜 들긴 하는데 일단 아침 그냥 이렇게 먹고 또 이따 잘 챙겨 먹으면 되니까. 유튜브를 보면서 먹을까요? 오, 두부 샐러드 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 느낌? 여기에는 두부 토핑 진짜 잘 어울리겠다. 다른 식당에서 잘 하면은 저는 굳이 이렇게 막 드레싱까지는 안 하고 싶어요. 왜냐면 샐러드 먹을 때 드레싱 없으면 또 너무 맛이 떨어지잖아요. 그 해도 행복을 주는 것 같아요. 충분한 가치가 있어. 되게 맛있다. 사실 제가 이번에 대구에 온 이유가 로시얼 공장 대구 근처라서 미리 왔던 거였거든요. 지금 옥수수 맛이 다 나왔는데 샘플이 미리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촬영을 해야 돼서 샘플을 미리 받고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보러 왔어요. 너무 설레요. 가볼게요. 그리고 추석이잖아요, 곧. 그래서 추석 선물도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이런 거 처음 사봐서 너무 긴장되고 뭘 사야 될지도 몰라가지고 열심히 검색을 해가지고 샀어요. 몇 개죠? 총 20개인가요? 아, 네. 피곤해가지고 와서 바로 자고 오늘 이렇게 짜잔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10월 이번에 새로운 맛은 옥수수 맛입니다. 원래 리얼 카카오가 있었는데 이번에 여기 새로 추가가 됐고 왜 옥수수 맛으로 결정했냐는 DM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유는 링이들이 원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무물부에서 어떤 새로운 맛을 원하냐라고 했는데 옥수수 맛이 꽤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들어가 있는 원재료의 고유의 맛을 살려서 인위적이지 않고 최대한 맛을 잘 살릴 수 있게끔 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옥수수 맛이었어요. 그래서 옥수수 맛으로 결정을 하게 됐고, 사실 처음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샘플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계속 하다 보면은 뭐 1년이 지나도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직접 거기 제조사에 내려가서 오늘 저는 샘플을 다 보겠습니다 하면서 계속 만들고 맛보고 수정하고 이렇게 해서 겨우 맛을 잡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출시를 하게 되었는데, 아 근데 솔직히 생각보다 리얼 카카오 맛 처음 나왔을 때 저의 만족도가 한 이 정도였다면 지금 옥수수 맛은 한 이 정도예요. 옥수수 맛 진짜 맛있어요. 더 둘 중에서 어떤 게 더 맛있냐라고만 한다면 솔직히 이게 조금 더 맛있지 않나 싶은 정도로, 처음에 이거 만들었을 때는 이거보다 더 맛있고 성분 좋게는 어렵겠지 했는데 제가 또 해내버렸지 뭡니까? 우선 성분을 보면은 기존 로셜이랑 조금의 차이예요. 그냥 아주 미세한 차이. 사실 이거 두 개를 비교하자고 따지고 들면은 의미가 있지만 그냥 사실 내가 어떤 걸 먹을까 고를 때는 크게 성분 신경 안 쓰고 그냥 기호에 따라서 골라서 먹어도 될 정도로 두 개 다 성분 아주 멋들어지게 뽑아냈고요. 초코맛은 탄수화물이 11g이고 그중에 식이섬유 3g, 단백질 18g, 지방 3.6이었고요. 얘는 이번에 새로 나온 옥수수 맛은 탄수화물 13g 중에 식이섬유 2g, 단백질 17g, 지방 2.1이에요. 그래서 총 칼로리 차이는 4칼로리. 얘가 139, 얘가 135예요. 그래서 사실 뭐 139나 135나 다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칼로리잖아요. 그래서 아무거나 골라서 드셔도 될 것 같고, 오늘도 제가 이렇게 요시얼 맛 실험소를 열었습니다. 디자인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진짜? 이거 다 제가 했다고요. 와, 옥수수 냄새가, 이거 사시는 분들 있으시면은 딱 열어서 바로 냄새부터 맡아보세요. 꼭 약속했어. 와, 진짜 향이 진짜 대박이에요. 그리고 진짜 대박인 게 로셜 카카오 맛이 당류가 1g이었잖아요. 1g인데 어떻게 이런 맛이 나냐라고 맛있다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0.8g이에요. 당류 0.8g인데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옥수수 맛이 훨씬 더 달거든요. 그래서 저도 결과를 보고 대박, 이렇게까지 잘 나올지 몰랐다 싶었는데 이번에 진짜 너무너무 잘 뽑아내서 아주 제가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1, 2, 3, 4, 5 다섯 가지를 가지고 실험을 해볼 거고요. 요거는 락토프리, 배가 아프신 분들, 유당불내증 있으신 분들은 락토프리 우유를 드시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요걸 준비해봤고, 요거는 그냥 일반 서울우유. 이 서울우유 저지방을 굳이 이번에 준비를 안 한 이유는 옥수수 맛이 지방이 되게 낮게 나왔어요. 지방 2.1g. 그래서 사실 굳이 저지방 우유를 택하지 않아도 충분히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거고, 저지방 우유에 비해서 일반 우유의 장점이 있다면 지방량 자체가 조금 더 저지방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지방 때문에 조금 더 든든하고 약간 포만감, 오래 배부름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장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잘 활용을 해서 내가 지금 배고픔이 어느 정도이고 내가 오늘 어떤 식단을 먹었는지에 따라서 되게 선택을 똑똑하게 해서 먹으면은 아주 식단을 잘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지방이 낮게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굳이 저지방은 따로 준비를 하지 않았고, 아몬드 브리즈 오리지널 이거 허쉬. 허쉬는 솔직히 편의점에서 200원 할인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사봤어요. 약간 도전이었어요. 옥수수랑 초코가 과연 어울릴까? 만약에 어울린다면 이것은 정말 대박이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오늘 그냥 가볍게 사본 거고요. 그리고 요거트. 초코맛이 사실 요 그린 요거트에 진짜 잘 어울렸잖아요. 옥수수 맛은 어떨지 한번 해볼 가져왔어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비주얼 장난 아니죠? 제가 진짜 맛있게 성분 좋게 하려고 진짜 고생했는데 보람이 느껴집니다. 진짜 이걸 누가 이걸 식단 관리하면서 먹는 저당식품이라고 생각하겠냐고요. 그 안에 저희가 콤프로스트를 조금 넣어놨거든요. 그 시중에 있는 그런 콤프로스트는 아니고 거기서 당도가 많이 낮게 조절된 걸로 이제 넣어놔서 당이랑 맛이랑 같이 잡은 거죠. 전체적으로 콘택로스트? 그 결이 있어요. 전반적으로 약간 그런 느낌에 조금 더 그냥 일반적인 그런 시리얼에 비해서 고소함이 되게 많아요. 엄청 고소하고 먹을 때마다 과자 같은 그냥 가벼운 느낌이라기보다는 향이 입에서 맴돌고 코에서도 딱 느껴지면서 그냥 고소한 콘택로스트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근데 그리고 이번에는 일반 서울우유를 부어줄게요. 아 너무 맛있는데? 기대된다. 일단 넣자마자 바삭바삭하게 먹어도 맛있고 아까처럼 약간 눅눅하게 해서 먹어도 맛있고, 와 진짜 맛있다. 아까 락토프리 저지방에 비해서는 조금 더 묵직하고 약간 그런 고소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거는
그냥 내가 평소에 배가 아프다 그래서 우유를 잘 못 먹는다라고 하시면 락토프리 드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이거 드셔도 될 것 같은? 그냥 그 맛있으면 정도, 이거는 다 비슷해요. 왜냐면은 저희가 로슈얼 자체를 만들 때 체중 조절 식품 기준이 있어요. 그걸 이제 승인받기 위한. 그래서 그 기준의 레시피를 조절해놨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게 탄수화물이랑 단백질이랑 지방이랑 뭐 어떤 거 하나든 너무 과해지지 않고 체중 조절을 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짜여진 가이드라인 안에 함량이 이제 배치된 거다 보니까 이런 거 그냥 일반 우유 같은 거 편안하게, 마음 편하게 드셔도 돼요. 굳이 그렇게 막 너무 안 돼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자, 이번에는 아몬드 브리즈 오리지널입니다. 제가 근데 아몬드 브리즈를 조금 안 좋아하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대가 좀 긴장되지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잘 어울려요. 얘는 별로 기대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 아몬드 자체의 약간 고소한 맛이랑 이거랑 되게 잘 어울려요. 뭐야? 제가 이 정도로 느낀다면은 아몬드 브리즈 원래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박수 치실 것 같아요. 이번에는 초코 허쉬입니다. 이건 그냥 재미삼아 먹어보는 거예요. 옥수수에 초코라니.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맛있어요. 그 특유의 이 씹히는 그 고소함이 입에 확 퍼질 때가 있어요. 맛있어. 맛있는데 정리해 드릴게요. 요거트에서 먹기에는 얘가 더 맛있는 것 같고 우유에서 먹는 거는 얘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어떡해요? 저 진짜 너무 뿌듯합니다. 여러분 진짜 옥수수 맛 진짜 맛있어요. 로셜 오픈은 이 영상이 올라가는 다음날 수요일 오전 10시에 오픈이고요. 카카오 플러스 친구 추가 링크를 걸어둘게요. 그거 추가해주시면은 제가 오픈 시간 맞춰가지고 알람 딱 보내드리니까 잊지 않고 구매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할인 이벤트, 오픈 런칭 이벤트로 준비를 했고 카카오 맛까지 이번에 같이 행사를 하는 거니까 많이 많이 구경하러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카카오 맛은 상시 판매가 계속 되고 있는데 옥수수 맛은 상시 판매가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한정된 기간으로 판매가 될 것 같고요. 품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구매 의사가 있으시다면 빨리 달려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여러분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이게 다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만들게 됐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 안 주셨으면 제가 옥수수 맛은 사실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 같은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